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아니, 제가요. 오늘 여러분요, 말을 왜 이렇게 못해. 컵라면 하나를 가져왔거든요, 리뷰하려고. 근데 생긴 게 엄청 이쁘게 생기진 않았어요. 냄비 잠깐 두고, 콘센트 근처 위험하니까 전원부터 꽂고 올게요. 물은 안전하게 옆에 치워뒀고요. 완전 옛날 음식같이 생겼어요. 제가 면을 좋아하잖아요, 워낙에. 아침으로 먹고 갈 건데, 먹어도 그래서. 끝나물에 3분 오케이. 해물맛 쌀잔치국수래요. 쌀국수라는 쌀잔치국수. 그러니까 잔치국수 맛이. 면발에 기름에 튀기지 않아 개운하대요. 11월 3일까지. 생긴 건 무슨 말인지 60년대 같은데. 총기 안에 많이 남았죠? 스프가 들어있고, 어떻게 먹는지 써있지도 않아요. 좀 당황스러운데, 그냥 부어 갖고 버린 다음에 끓여 먹는 거예요. 아, 여기 있다. 뚜껑을 열고 스프를 개봉해서 면 위에 끓인다. 아니, 뿌린다. 붓는다. 물 조정 취향 따라 조절. 그다음에 그냥 똑같이 먹는 거네. 근데 취향 따라 먹으라 했으니까 저 요만큼만 따라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별로 안 먹을 것 같고 막 밋밋할 것 같은 느낌. 불안해가지고 안 돼. 짜더라도. 물은 조금만 빼볼게요. 우와, 뿌와. 뜯는다고 말은 못했어. 뼈 뜯겨라. 스프도 잘 안 뜯기네. 냄새는 좋은데? 해물 맛이라서. 해물 냄새잖아. 해물 맛 좋아하거든요? 대게라면도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가면서 사왔었잖아요. 그건 리뷰를 따로 안 했는데 같이 먹는 거라 맛 괜찮았었어. 물론 비린내 난다고 할 수 있지만, 해물 안 좋아하는 사람도 먹을만 하는 것 같은데. 그 특유의 그 냄새 싫어하는 분은 먹지 마시고, 좀 해물 좋아한다면 드실만 했어요, 대게라면. 저는 이건 녹차, 곰보배추차. 기관지염이 심해가지고, 약을 먹어야 돼요. 밥 먹고, 약도 먹을 거예요. 약 먹으면 졸리잖아요? 거의 다 먹었는데, 먹고 졸릴 예정입니다. 물 끓여, 끓여. 손이 잘 안 익어가지고 제가 기다리면서 하나봐요. 뚜껑 터지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, 잔치국수랑 이렇게 면이 좀 많아진 느낌? 왠지 먹기 싫은 비주얼? 물 되게 조금 부었는데 생긴 게 좀 이상해. 그래도 맛은 있겠죠? 그래도 명색의 라면인데? 맛이 궁금해요.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면 많이 급해갖고 기다려서 포트를 켰고, 다 익은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빈 용기. 더럽지 않아요, 빈 용기니까. 먹어볼게요. 한입 먹어봤는데요, 덜 익었어요. 그리고 짜요. 역시 물을 많이 넣으라는 이유가 있어서 짭니다. 물 조금 넣지 마세요. 이거 드실 거면, 만약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. 물 다시 부었고요. 끓여, 좀 더 끓이고 먹어야 돼요. 딱딱해요. 먹어본 결과, 면을 찐득찐득하고, 이만큼이나 익혔는데도 짜요. 드시지 마세요, 여러분. 맛 없습니다. 별점? 1점? 1.3점? 이 정도? 하, 진짜 맛없다. 내가 못 끓이는 건가? 최악입니다. 드시지 마세요. 저 혼자 맛없게 먹을게요. 맛, 그냥 짜고 MSG 덩어리 맛. 스프? 밥만 넣으세요. 맛은? 면 맛이 하나도 안 나. 맛이 없다. 진짜 별로.